선루프 누스로 입고된 W212 차량입니다. 앞에 그랜저는 트렁크 누스인데요. 작업 다 끝났고요. 이 차는 헤드라인이 물에 젖는 증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원인인지 확인해 볼게요. W212 차량인데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뿌릴 때는 물자국이 전혀 없는데, 거품 세차를 하시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뭐 이런 데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 배수로는 이렇게 해서 이 철판 안으로 들어가요. 212는 그죠? 드레인호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곳 들어가서 저 밑으로 빠지는 건데, 만약에 드레인호스가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가 젖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젖겠죠. 이 차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거품이 밀려서 넘어오는 거니까요. 자, 아파트 1층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이한 경우라 거품을 내서 물을 뿌려 볼게요. 원래 실내에서 물을 뿌리게끔 돼 있는데, 거품이 나야지만 오버된다 그래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거품을 좀 묻혀가지고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요? 거품을 아주 많이 넣고 있습니다. 많이. 자, 지금 거품을 위에 잔뜩 묻혔어요. 물 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 뿌립니다. 우와, 볼까요? 저기 이제 물이 떨어지죠, 안쪽에서. 물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네, 물 계속 뿌렸는데요. 전혀 이상이 없어서 이번에는 여기 근처에 있는 세차장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더 테스트 해볼게요. 네, 여기는 캡틴홍 매장 바로 아래에 있는 세차 광택 잘하기로 유명한 여기 세차장이죠. 일단 저희 매장에서 테스트가 안 돼서 품건을 뿌리고 실제 세차를 하듯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사장님의 도움으로 품건을 뿌리고 있습니다. 고압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네, 세차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전혀 지금 이상 없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데 이런 데들 여기 타고 넘어오는 건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업그레이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여기는 벤츠코리아 멀티미디어 공식 시정점, 자동차 누수도 잘 하고 있는 캡틴홍